안녕하세요. 야준 박지효입니다. 저희는 가동초 야구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차례에 따라 발표를 하겠습니다. 가동초 야구부는 6학년 10명, 5학년 12명, 4학년 10명, 3학년 2명, 2학년 1학년 1명으로 현재 36명입니다. 올해 가동초 야구부는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스포티비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그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한 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촌 병원장기 우승, 서울 소년체전 준우승, 천안 흥타령기 우승, 대통령실 우승, 두산 베어스기 우승까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으로 지도해주신 김성훈 감독님과 서성식 코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2022년 제1회 홍천 무궁화배에서 화학초를 상대로 우승을 했습니다.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 박지호군의 활약을 보시죠. 맞춰냈습니다. 센터쪽 그리고 이타구는 오늘 경기의 마지막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2022 홍천 무궁화배 전국 리틀 야구대회 결승전. 2023년 가동초 야구부는 5개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와! 첫 대회는 선수촌 병원장기 대회입니다. 박지호 선수가 MVP였다죠. 두 번째 우승은 천안 흥타령기 대회입니다. 세 번째 우승은 역전 드라마를 쓴 대통령실 초청 대회입니다. 그때의 기쁨을 함께 느껴보실까요? 네 번째 우승은 두산 베어스기 대회입니다. 이하준 선수는 MVP 선수로 두산 경기 때 시구를 했습니다. 와! 저희의 초등학교 마지막 경기이자 다섯 번째 우승은 회장기 대회입니다. 이하준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친 후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가동초등학교의 지진력을 또 참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이것이 옆을 뚫어냈어요. 끝내기 투자가 홈런 이끌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경기 끝. 역전 재역전 다시 역전을 거듭한 끝에 가동초등학교가 끝내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와 정말 가동초등학교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격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동초 야구부 출신의 많은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박효준, 임장규, 강진성, 문승원, 지석훈 선배님 등 23분의 선배님들께서 프로야구 무대에서 가동초를 빛내주셨고 빛내고 계십니다. 저희도 선배님들처럼 더욱 열심히 꿈을 향해 나아가 멋진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꿈을 향해 파이팅! 감사합니다.